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저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대단히 감격스럽다.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과 진실된 소통을 하라는 자리인데 그냥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천년거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최정근 1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다녀오셨는데 그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그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저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또 다른 페이스북을 보면 대단히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과 진실된 소통을 하라는 자리인데 그냥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믿고 속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좌측 사진을 올려놓고 우리 대통령이 주최측인 존슨 영국 총리와 가운데 서 있고 미국 대통령이 오른쪽에 프랑스 대통령이 왼쪽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사진은 맨 왼쪽에 아프리카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걸 잘라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더욱더 중앙에서 더 돋보이게 보이게 하려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치켜 세우려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냥 잘라내버리는 겁니까? 이런 거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남아공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위치가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최측에 알아보면 우리 대통령이 맨 납출에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봐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영국 측의 의전서열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앞줄에, 총리는 뒤쪽에 이런 의전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딱 네 사람인 겁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전면에 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 임기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영국의 의전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도 되셨기 때문에 안쪽에 서고 미국 대통령과 남아공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이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올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전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또 국민소통수석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 자리가 이 한국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고 의전서열도 그렇게 예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수상이나 독일 총리나 미국 대통령이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보다 그 중요성이 덜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홍보를 하면서 이걸 호도해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자세라면
국민소통 수석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가 원수들 지금은 사진이 잘라져 나가고 우리가 한국보다 못해서 뒤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 나라들에 대한 대단한 외교적 결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소통 수석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차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G7에 참석하신 것은 상당히 우리로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서열과 임기서열이 고려된 대통령님의 선 자리는 우리에게 또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제 참고를 한 말씀만 올리자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올려주신 사진을 보시면 프랑스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우리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을 절제한 사진도 그렇게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각 국가는 자기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홍보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홍보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타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 대통령 국가 수반을 중간에 놓고 사진을 홍보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석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님.